TV 사람 풍경입니다.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생각하기론 음악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 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벽안의 두 음악인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가야금 연주자인 조세린 베제드 교수와 작곡가인 코르드 마이어링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음악대학 학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나란히 청주를 오셨어요. 청주에 두 분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 교수님 먼저. 저는 대전에서 살지만 공항만 가봤습니다. 아, 공항만 오셨고요. 시내는 처음 들어온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이어링 학장님은 청주에 전에 오셨나요? 청주에 아, 이번이 두 번째? 왔어요. 네. 네. 언제 오셨나요, 전에는? 아... 내년 전에 4 years ago 4년 전에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만나신 거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거기 대전 예술의 정단에 내일 국제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에 코드 마이어링 선생님의 곡을 연주할 거니까 우리 지금 전안에서 연습도 하고 여기 정주가 중간에 있고 좀 들렸다가 이따가 네. 연습하러 가고 내일 공연합니다. 아, 내일 그러니까 대전 국제 음악제에 내일 공연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이어링 교수님 곡으로 우리 조 교수님은 연주를 하시는 거로 네, 오늘 저녁에 연습을 하신다고요? 네네. 아, 네. 참 가보고 싶은데 네. 오세요. 네, 아쉽네요. 그 조 교수님은 미국인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 마이어링 학자님은 독일인이시죠? 독일. 복잡해요.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요. 아, 네네네. 아, 그렇죠. 유럽이지만 또 이제 고향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셔서 언제 만나신 거예요?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안지 한 97년에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다름슈타트에서. 다름슈타트에서. 내가 그때 새로운 그 현대음악 합주단 만들었어요. 일본 코토 중국쟁 그리고 한국 가야금 그리고 한국의 다악기. 근데 다들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다름슈타트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첫 연주했습니다. 코드가 그때는 학장 아니었지만은 그 다 해주고 그때부터.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Wasn't that the first time we met when 네. you made the 3D 네. Plus 네. projec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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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시네요. 그 조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름이 조세린 참 예쁜데 원래 본명은 무엇인가요? 조세린 클라크. 조세린 클라크. 이름이 조세린, 성이 클라크. 아하. 근데 네. 조세린은 한국 이름 같으니까 그리고 내 이름. 원래 이름은 조세린이니까 딱 맞는 그렇게 짓기 어려운데 그러네요. 네. 그래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92년에 처음 왔습니다. 92년 왜 오셨어요? 그때는 국립국악원 장학금으로
가야금 배우러 왔어요. 처음부터. 네. 그때는 한국말 못하고 했지만 근데 가야금을 어떻게 아시고 배우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 내가 17살 때부터 일본 고토를 일본 가야금을 일본 고토라면 일본 가야금이죠? 일본 가야금. 네. 그 악기로 시작하고 그 후에 대학교 때는 중국 남경예술대학교에서 이렇게 쨍을 배우고 쨍? 중국 가야금? 중국 가야금.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악기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가야금을 완전히 다 배우셨는데 아니 근데 중간에 다시 하버드 대학교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한국에 2년 동안 국립국악원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네, 하버드 입학했어요. 94년에. 그래서 가서 석사 박사하고 네, 중간에 조금 이렇게 연구하기 연구 몇 년 있었어요. 한 3-4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오고 근데 졸업한 후에 우리가 뮤직 페스티벌 현대 음악 페스티벌 감독했어요. 그 중간에 그 졸업하고 근데 2008년에 대전 그 배재대학교에서 연락 와가지고 교수하러 오세요라고. 2008년부터 배재대학 교수로 오신 거고 네네. 지금 가야금 성금윤유 네. 전수자시라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맞아요. 아 대단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외국인으로 처음 분이, 처음 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들어본 네. 적이 없습니다. 네. 유일하시고 처음이죠. 그동안 가야금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한국에서는 아 뭐 물론 처음에는 국악 국악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뭐 이지영 선생님, 지애리 선생님, 강정숙 선생님, 황병기 선생님 그리고 근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성금연 선생님 큰딸 지성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동시에 병창 가야금 병창도 하시고요. 그거는 강은경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산조 전습을 하시면서 또 병창도 하시고요. 네. 네. 그 한중일 가야금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다룬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비교가 조금 비교를 그 하신다면 할 때 우리가 그 뿌리는 똑같은데 볼 때는 그냥 안쪽 끼는 나무하고 추리는 악기인데 나도 올 때는 뭐 비슷하겠다고 생각하고 중국 악기하고 일본 악기는 진짜 달라요. 달라요. 이 네. 사람들의 음악성이 진짜 진짜 달라요. 이 세 나라는. 특히 음악 통해서 우리가 그 세 나라의 차이를 사람들의 성격을 그거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그 민족성이나 특히,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민족음악 통해서 네, 네. 이 정확은 비슷하지만 산조 같은 거 이런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산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아 산조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 진짜 한국 음악은 이 세상에 특별한 다른 나라 없는 인도 음악이나 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일본, 중국보다 악기는 거기서 왔지만.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마이어링 학장님께 좀 여쭐게요. 그동안 한국 청조는 두 번 오셨는데 한국은 몇 번 오셨어요? 한국에 스물다섯 번. 스물다섯 번. 네. 무슨 무슨 일로 오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Just, I do not understand. What did you come to do those 25 times?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요. 친구 만나요. 네. 네. And 한국 문화. 네. 배웠어요. 한국 문화, yeah. 네. Yeah, that's it. 윤희상 작곡상도 심사하셨고요. 네. 전에, 네. 네, 네. 네, 그러시죠. 네. 친구가 여기 한국에 어떤 좋은 친구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언제 가세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28일에 독일에 돌아갈 거예요. 아, 네. 독일로 돌아가세요. 네. 더 오래 계시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 학장님 곡은 2016년 여기 청주에서 그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충북 도립교향악단이 그 선생님 곡을 직접 그 초연을 연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곡이 한 포 오케스트라? 네.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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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초연을 여기서 하실 생각을 하셨죠? Yeah, asked me to make this introduction. I did. I don't know this. 친구 중에 정주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라고 소개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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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주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해주셨군요. 네. 그 교수님은 보면은 세계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페스티벌에서 곡도 쓰시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 한국인의 한 이번에 그 곡처럼 한 같은 게 외국에도 비슷하게 그런 감정들이 있나요? Yes and no. This kind of 한, 한 네. the 한국 한, 한국 한 is as far as I can understand is very single in the world. But some kind of feeling internationally exists. In Germany, we would say Weltschmerz. In Spain, Lorca would say Duende. That means the inner ghost or something like that. Yeah. And in Portugal, you would call it Saudade. But it's like in every culture, we are all human beings, but we are also part of our landscape, both. And so it's similar and it's not similar. 그러니까 okay. 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 오래 계셔서 한국인 정서를 많이 이해하시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인의 한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흥도 있어요. 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우리 그 물론 20, 30년 전에 한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보다. 지금 애들이 뭐 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것 애들, 같아요. 그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내가 처음에 올 때 뭐 사람 한국의 마음이 이해하고 싶으면 한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국악 산조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개면조하면서 이렇게 한을 표현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이게 음향처럼 이게 흥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흥이 같이 안 나오면 음악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한 하다가 흥 하다가 한 하다가 흥 하다가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어렸을 때 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나이 먹으면 생각하는 거는 많이 바뀌었죠. 점점 나이 먹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죠. 할 수 없이. 그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아니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 다 한 다음에 왜 고향이 안 남으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고향 갔었어요. 10년 동안 음악 페스티벌 했어요. 고향이 거기서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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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향에 네. 갔었어요. 거기서 그 음악 페스티벌, 국제 음악 페스티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양 악기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양 작곡가도 이렇게 초대하고 우리 시내 사람하고 뭐 솔로스트하고 여러 나라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점점 어려웠어요. 뮤직 페스티벌. 시골에서 뮤직 페스티벌 하는 거니까 베젤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는 내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아, 그러신 네. 거예요. 네. 그 마이어링 학장님 곡을 쓰실 때요. 이제 내일도 곡을 또 교수님 곡을 연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선생님 곡에 한국 악기를 넣으시는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악기는 아니고. I, just, I did it so many, 네. many times. 아, many 그러면 times. Yeah. 그 서양 악기를 연주할 때 한국의 정서가 들어가게는 좀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Yes. But it's not so important that it's Korean culture, because when I transform it to Western, then it changes. It's all my music because I experienced the Korean culture. Mm-hmm. And I want to be very precise. I'm talking or composing my experience of Korean culture mm-hmm. and not Korean culture because I'm not a Korean, mm-hmm. you know? So it's impossible for me to be and to behave like a Korean, why should I? Mm-hmm. Yes? But to, it's just influenced by that. Mm-hmm. Yeah? 그래서 한국 문화 음악에서 나오는 컨셉트 몇 개 사용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 직접 이렇게 깊은 의미가 물론 외국인이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그거 쓰고 근데 내가 쓸 때는 그 예를 들면 진양조이나 뭐 이런 거 바뀌는 거예요. 직접 쓸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내 것 돼버려고 근데 내 것 되는 거하고 한국 원래 있는 거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진양조라도 네. 교수님이 해석을 하셔서 하시는 것은 또 다른 교수님 것이 되는 거죠. 그거는 네. And if, maybe it's a good example. The last piece I composed, this 바다의국 about Jeju, Jeju-do. Important for me is not, of course, there is a Korean culture, there is a Chinese culture, there is a German culture and so, but I love the idea that the country names should be changed into people who live at the sea, people who live in the mountains, people who live in the desert and so. And because I raised at the sea, my world of my island mixed up with Jeju-do, the story of Jeju. Yeah. 그래서 코드 마링 선생님이 그 생각에는 그 최근에 쓴 곡은 바다의 곡이라고. 바다의 곡. 제주 내용이 제주도의 역사상의 뭐 그런 관계 있는 시들을 쓰고 이 곡을 썼는데. 이렇게 뭐 물론 이 내용이 한국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 이래서 생각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코드는 바닷가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 네덜란드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독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나는 바닷가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람의 문화하고 내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바닷가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통화할 수 있더라고요. 산 사람도 있고 시내 사람도 있고 시골 사람 있고 바닷가 사람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화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꼭 국가를 떠나서도 그런 자연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엉뚱한 질문인데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She's asking, when are you the happiest? 저요? When? 아, 저는 사실은 우울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울 많은데 그 행복할 때는 나를 잊어버릴 때 망아 그렇게 말해요? 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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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낯선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냥 질문 드린 거고요. 외롭죠. 네, 외롭죠. 행복하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안 되셨어요. 말 안 하는 우리 자기 학생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A composer as a human being wants to be happy. But as a composer, cannot. He cannot. It's han. So, very simple example. 저는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 바다 네. 사람입니다. So, I'm happy when I'm at the seaside, on my island, on Jeju, or on Spikarok, my island, or at Jumunjin, or Jeongdeonjin, wherever. There, I'm happy. 작곡가는 행복하고 싶지만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고향 같은 바다가 섬이나 갈 때는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한번 그 작곡가 스코어를 가지고 자기 섬에 가서 거기는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하니까 작곡하려고 했는데 거기 갈 때 너무 행복해서 쓸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다시 뭐지? 불 행복한 곳에 다시 돌아왔다고. 곡을 써시려면 덜 행복한 곳에 해야 돼. 우리 교수님도 조금 행복하지 않으셔야 만화를 연주를 하시고 우리 학장님도 덜 행복하신 곳에 계셔야 곡을 더 좋은 곡을 쓰시고 그런데요. But I'm also happy when I like the music that came out of this han. You know, it's some contradiction. 내 마음이 아프면서 곡을 쓰고 그 곡을 틀 때 잘 됐으면 그때는 행복해요. 그 한 통해서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창작의 그 어떤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은 조슬린 교수님은 한국인보다도 더 지금 한국의 음악을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한국인보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같을 것 같아요. 그 전통 음악이 지금 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뮤직 인더스트리 팝 뮤직도 없어지고 있고 이렇게 CD 뭐 음반도 없어지고 이렇게 근데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다 이렇게 천천히 손으로 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빨리 이렇게 VR 세계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만드는 거 그리고 진짜 뿌리에 안 깨지고 이렇게 거기 이런 땅에서 나오는 거 그 뿌리를 한번 깨지면 다시 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안 없어졌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해도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이미 피파 마지막 선생님 돌아가셨고 제자 없이 7년 그만한 선생님들 물론 정학적으로 술 이렇게 뭐지 공허 이런 악기를 옛날에 있었는데 마지막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제주 그래서 그런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 맛 그런 전통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우리 다 휴대폰으로 바쁘고 나도 뭐 뉴스 듣고 뭐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신경이 쭉쭉쭉쭉 이렇게 요즘에는 메타버스까지 또 되고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어려워요. 네. 이렇게 진짜 중심을 잡고 신경 이렇게 하나에 그 소리 내는 건 어려워요. 좀 마이링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의 그 전통 음악이 사라지는 것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What is about the traditional music yeah. in the world? What can we do about this disappearance?
As a composer, I'm never sad if something disappears. Because everything, for me, music, to make music is to learn to die. Because you create a sound and it dies forever. And you create it again and again. Yeah? 작곡가로서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것은 슬프지 않아요, 자기는. 슬프지 않고 작곡가이니까 이 작곡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배우는 직업이에요. 소리는 그런 직업이니까 소리를 한번 내가 나오면 다시 안 나오니까 이 소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로서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보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 can we do? The question was, 할 수 있는 것은? Yeah, but what can we do is to create beautiful music. That's all we need to do. Always to create new. And then if the new comes, a baby is born and the grandmother, grandfather die. And then it's always a circle. And the music the same. It's 음악, part of the 음악은 universe. 음악은 사람하고 똑같이 아기가 나오고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예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음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음악에 관한 이 사고방식의 위기가 아닐까 지금 이런 것에 네, 국악이야기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우리 조세린 교수님이 그 한번 좀 한국인들한테 우리 그 전통음악 국악을 멀리한 한국인들한테 쓴소리 한 번만 해주세요. 나의 자리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면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20세기 후기에 뭐 다들 전쟁 끝나고 다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그 일제 시대 뭐 그 전에 일제 시대도 있었고 계속 전쟁이 있었고 사람들이 돈도 없고 다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후에 그 경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물론 이렇게 전통 음악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마음에 모르겠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로운 군인 국악원을 그때는 인간문화재체 다 이렇게 설치했어요. 사실은 많이 도와줬어요. 국악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위치 그 사회적인 위치 상급 하급 네네. 이렇게 하급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다시 상급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특히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어떻게 상급을 클래식 음악하고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사람 음악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도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 뭐 퓨전도 많이 하고 뭐 계량악기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건데 저는 제일 맛있는 전통음악은 뭐 산조 같은 거 전통 물론 이렇게 그 중에도 조금 히히히하하 이런 음악도 있지만은 진짜 깊이 있는 음악도 있으니까 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국악 싫어한 것보다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는 그냥 뭐 재미없는 진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연주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젊은 사람이 뭐 잘 못하는 사람이 식당에서 하든지 이렇게 그런 아니면 라디오 방송이 그냥 지나가는 걸 K-pop 듣고 싶어서 근데 진짜 악기를 볼 때
음악 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만지고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렇죠. 예,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교육. 예. 하고 상황. 예, 그렇게 친하게 환경.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클래식 음악부터 먼저 친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음악을 지금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런 어떤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네. 상황. 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어링 선생님도 한국 음악을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발전을 한다면 또 보호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인으로서 지켜본 한 말씀 해주신다면. I understood most of it, but it's, it should be as exact. A, as a foreigner's, in a foreigner's eyes, what should Koreans do to protect, or not just to protect, but also to go for, go into the future with this Korean music? What do you think they should do? Well, first of all, it's not my task to think, to give an advice to the Koreans, because when I come here, first of all, let's separate into some sentences. And it's not, this is not my, my task first. 그, 일단 그 advice 주는 것은 내 자리 아니다고. 내가 외국인이니까 말하기 힘들지만. Because I'm guest here first and I try to understand and not to give advice. 나는 한국에서는 객인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객인. 객인이니까 제3자 객인. 나 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은 단어 물을 때 한자를 생각하는 거고. 객인이라서 그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사실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국인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So I would like to change the question a little bit. 질문 조금 바뀌고 싶습니다. So that I can answer to it. I would ask the question in this way. What should a human being do to help the tradition to be alive? 이렇게 질문 바뀌고 싶습니다. 사람, 인간이 어떻게 그 나라, 그 자리의 전통을 살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인 아닌가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 전통을 살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And the answer to that would be the human being should decide to love life, traditional life, future ideas, so, and not to make noise to forget life. 인간이 삶을 사랑해야 돼요. 보통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삶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 술 마시고 아니면 뭐 뭐로 바쁘고 의미 없는 걸로 계속 그걸로 바쁘니까 자기 그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실을 사랑했으면 이런 전통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다 올 거예요. 네. And this is not my advice to Korean people. This is the advice of a older man to young generation if they ask me. Only then.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노인이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말입니다. But only, yeah, yeah. But only if they ask. Yeah? 질문하면. Yeah.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네. 오늘은 그 한국인보다 한국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그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전수자이신 조세린 배재대 교수님과 또 25번째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자 노력하시는 코르드 그 마이어링 학장님 두 음악인을 모셔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음악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철학과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야금의 전도사인 조세린 교수님 그리고 멋진 곡을 만드시는 세계적인 작곡가인 마이어링 학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연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